반갑습니다. 케이피어스 박몽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캡처원 사용 팁, 컬러 에디터를 통해서 피부톤, 즉 스킨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물 사진에 또는 패션 사진에서 이 모델의 스킨톤이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요구나 또는 사진가의 취향에 따라서 예, 좀 많이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요구 조건이 까다롭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완벽한 라이팅과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을 확실히 했는데 나중에 이런 결과물에서 내가 이제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 내가 이제 수정을 해주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컬러의 색온도를 맞췄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캡인도를 내가 정확하게 이제 조정을 해주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이제 캡인도를 이렇게 맞춰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델의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 피부톤 또는 이제 헤어와 이런 조화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 자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컬러 탭에서 기본 특성을 보세요. 기본 특성에 보면 ICC 프로파일 즉 이제 이 여러분의 촬영하신 디지털 카메라를 이 캡처원에서 지원되는 ICC 프로파일이 무조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값으로 여러분의 카메라 모델에 따라서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 예, 소니면 소니 이렇게 여러분의 카메라에 맞는 모델에 맞는 프로파일이 이렇게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카메라에 맞게 이 캡처원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그 카메라 특성에 맞는 이 모델에 맞는 프로파일을 다 심어줬어요, 이렇게. 이 모델에 맞는 걸 일일이 다 심어줘서, 그래서 이 마우스로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자, 이 톤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의 카메라에는 이렇게 맞는 걸 권장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엔지니어가 이렇게 자동으로 선택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바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바꾸면은 이런 색감으로 컨버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거는 이제 페이전 카메라로 촬영이 됐는데, 자, 여러분들의 카메라에서 이런 색감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피부톤을 내가 바꾸기 전에 한번 카메라에,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안 보이신다면은 기본값은 권장 카메라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니면 소니 프로파일만 보이고, 캐논면 캐논 프로파일만 보이는데, 맨 밑에 모두 표시를 해주면은, ICC 프로파일의 모든 지원되는, 캡처원에서 지원되는 모든 카메라의 프로파일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요.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일일이 이게 바뀌는 게 보이시죠? 미묘하게 톤들이 바뀝니다. 즉, 카메라의 센서에 맞춰서 만들어진 지금도 피부톤이 완전히 달라지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컬러의 프로파일이 바뀐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고, 이런 프로파일을 내가 사용자 스스로가 여러분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디마크 3로 촬영됐을 때 이렇게 찍힌다라고 가정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내가 이런 입술의 색이나 머리카락, 스킨톤이 마음에 안들때 컬러 에디터에서 말 그대로 컬러를 편집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고급에서 내가 입술의 핑크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같은 영역에서 변화를 주니까 다른 영역까지 같이, 왜냐면은 이 빨간색 계통에서 다 변화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서두가 길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 지금 이 피부톤만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참고를 하고 여러분들 사진에서 여러분들께서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톤을 찾아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 페이전 카메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었을 때 이런 톤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피부톤을 맡던 컬러 에디터에서 피부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로 딱 찍어서 내가 수정하고 싶은 피부를 클릭을 하면 그 피부톤과 유사한 영역의 계통들을 얘가 표시를 해줘요. 자, 그러면 컬러 에디터에서 고급과 피부톤의 차이는 고급은 아까 클릭했을 때색 변화가 강하게 일어나는데 피부톤은 좀 알고리즘이 이 피부의 영역에 맞게 부드럽게 완화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를 찍었을 때 자, 이렇게 영역을 보여주고 여기서 내가 먼저 균일성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키로 만져보면은 컨트라스트를 피부의 컨트라스트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적당히 채도도 떨어뜨려주고
색상이 핑크색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은 자, 레드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위에 수치에서는 피부의 밝기와 채도와 색상을 이렇게 변화시켜 줄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자면은 지금 내가 인물 사진에서 배경에서 그냥 여러분들께서 클릭만 해가지고 피부톤을 수정을 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빨간색 영역, 스킨톤이 모델의 헤어스타일이나 이 입술이 이 립스틱 컬러가 같은 영역에 들어있으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줄때 같이 변해버려요. 나는 그러면은 스킨톤만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취소를 하고 자, 레이어를 먼저 요 플러스 버튼에서 새로운 채워진 레이어 조정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은 M, 단축키 M을 눌러주면 채워진이니까 마스크가 전체가 채워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다시 피부톤을 찾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로 다시 피부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원하는 이제 스킨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적당한 밝기를 만들고 채도는 건들지 않고 예를 들면은 색상을 그리고 채도가 좀더 올라왔으면 좋겠고 피부가 좀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핑크빛이 돌 것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노란빛이 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내가 약간 핑크가 돌게 하고 싶고 너무 진해. 좀 밝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밝기를 올려주고 콘트라스트가 너무 강하다. 또는 이거는 이제 너무 이러면은 밝아지는 대신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가 균일하게 맞춰지는 대신 입체감이 떨어지겠죠. 너무 0이면은 이제 콘트라스트가 강한데 울퉁불퉁해지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분야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만져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정 전 수정으로 보신다 그러면 맥의 경우는 옵션 키, 윈도우의 경우는 알트 키를 누른 채로 요 조그만 리셋에 손을 눌렀다 뗐다 하면은 원래 원본이 이랬는데 지금 제가 조금 만져서 좀 피부가 저는 좀 생기 있게 돌게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머리카락과 입술을 보세요. 같이 변하죠. 그래서 저는 피부만 닦아내고 싶단 말이에요. 피부만 변화를 주고 싶어요. 자, 이 상태에서 수정한 상태에서 아까 레이어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레이어에 의해서 변화를 줬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삭제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컬러 에디터의 피부톤의 그 수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스크 삭제를 한 상태에서 붓을 눌러줍니다. 자, 마스크 그리기. 아까 마스크를 삭제해서 M을 눌러도 사라졌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적당한 붓의 크기, 내가 피부에 칠할 브러쉬 크기를 설정해주고, 끝에 경도는 부드럽게 해주고, 부투명도 100, 플로우는 강약을 더 마우스를 누른 만큼 적용되는 그 진하기의 크기니까 적당한 크기를 여러분께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자, 닦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전에 머리카락은 변하고 싶지 않았고, 사람의 피부만 변화를 주고 싶었단 말이죠. 입술도 건드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M을 눌러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한다 그러면 다시 지우개로 적당한 크기를 정해서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여러분께서 자연스럽게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그래서 M을 그리고 레이어 지금 M이 칠해졌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레이어 조정해서 자 피부 색깔이 머리카락과 입술은 놔두고 피부만 지금 바뀌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 상태로 예, 약간 노란 기운이 돌았던 그리고 채도가 빠져있던 피부에 대해서 좀 채도를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하다 싶으면은 레이오의 불투명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불투명도를 조금 빼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원본과 수정 전 수정 후의 이미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이런 얼룩들이나 상처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힐 레이어로, 그러니까 힐 마스크로 요걸로, 자, 다시 한번 힐을 보여드릴게요. 힐 마스크는 여기 반창고에서 반창고 아이콘으로 내가 싫은 부분들을 이렇게 칠해주면은 캡처원은 이것과 유사한 다른 깨끗한 부위에서 이렇게 칠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힐 레이어 또한 수정 전 수정으로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마이너스 눌러서 다시 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인물 사진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컬러 에디터의 스킨톤과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예, 부분 부분 내가 원하는 톤만 만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KPS 박무웅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